우리는 그래플링 정상에선 이들이 격투기 신으로 넘어가는 걸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죠. 다니엘 코미어가 그래했고 현재는 다케스탄 형님들이 그러하죠. 얼마나 그러한 경우가 많은지 아메리칸 킥복싱 아카데미는 레슬러들을 격투가로 길러내는데 유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주짓수 신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데미안 마이어, 파브리시오 베오든부터 현재는 길버트 번즈와 마커스 알메이다까지 많은 이들이 격투기 신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익숙한 우리다 보니 이쯤에서 우리는 의문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킹이라 불리는 사내 고든 라이언은 언제 격투기 신으로 떠날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실제로 고든은 주짓수 신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DCC 2022에서 3년 연속 체급 타이틀을 획득하고 슈퍼파이트에선 안드레 갈봉도 물리쳤죠. 심지어는 그래플링과 MMA 경기 모두 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된 원 챔피언십과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다들 고구마 먹은 것 마냥 답답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맴도던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당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단어는 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우리의 코치는 어느 것에 대해서든 잘못된 적이 없었지. 그는 결코 틀리지 않아. 그가 나에게 말한 것들은 3년이든 5년이든 7년 뒤든 결국엔 다 옳더라고. 존이 그러더라. 절대로 MMA 가지 마라. 너는 이미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고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뽑히고 있다. 주짓수는 곧 주류가 될 거고 주류에 올라서면 진정한 스포츠로 많은 돈들이 모일 거다. 너는 그것의 최전선에 있는데 MMA로 지금 옮기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 물론 우리 팀의 다른 녀석이 ADCC 앱솔이나 다른 곳에서 우승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말이야 라고. 또한 고든은 자신의 계획에 MMA로 가는 것이 포함되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그러한 시기가 지나갔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실제로 2019년 경기를 가지려고 했어. 그래서 진짜 준비를 하고 스파링도 하고 있었지. 벨라토르 이벤트에 가서 그쪽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어. 원 챔피언십 친구들하고도 MMA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 그리고 나서 2019년이 시작하자마자 나는 조아오 로차와 싸웠는데 사단이 난 거지. 내 외측 인대가 찢어져 수술을 받아야만 했거든. 그렇게 나의 두 번째 외측 인대 수술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MMA가 급한 게 아니었어. ADCC를 위한 캠프에 들어가야만 했거든. 나는 거기에 집중했고 결국 앱솔 우승을 거머쥐었지. 2022년까지 이어진 안드레 갈본과의 대결도 무시할 수가 없었어. 결국 난 주짓수에 다시 묶이고 만 거지. 오, 내가 떠나기 전에 주짓수 신에서 해야 할 일이 더 있어. 이렇게 말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떠날 필요가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어. 나는 대부분의 UFC 챔피언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매일 머리에 펀치를 맞으면서 싸울 이유가 없거든. 고든이 MMA로 가는 문을 영원히 닫은 것은 아닙니다. 단어에게 엄청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그이기에 그럴 가능성은 적 겠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죠. 난 항상 MMA 경기를 원했어. 하지만 지금 나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고 내가 할 일은 주짓수를 험난한 길을 거쳐 주류에 올려놓는 거라고 생각해. 물론 격투기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냥 그래플링이 매우 편한 게 사실이야. 나는 주짓수계의 메이웨더고 맥그리거야. 걔네들이 버는 만큼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각 신의 나머지가 벌어들이는 것의 비율로 보자면 다를 바 없지. 고든 라이언은 자신의 주요 수입원이 강에서 오는 것을 인정하지만 미래의 그래플러들은 시합만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향후 10년의 목표는 선수들을 갖는 거야. 지금 내 수입의 대부분은 강의 비디오에서 나오는데 내가 완전 개 잘 가르치기 때문에 나만큼 벌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치 않아. 하지만 5년에서 10년 뒤에는 이만큼의 돈을 선수들이 시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거야. 5년에서 10년 뒤엔 주짓수 선수들이 시합을 통해서 100만 달러 이상 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존 다너 아저씨가 그냥 MMA로 가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더 재밌는 이벤트들이 격투기 씬에 등장할 것 같습니다. 축하 롤러릿. 그녀의 벨트 승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가 있을까요? UFC의 유일한 아시안 챔피언 장 웨일리가 주짓수 브라운 벨트를 메웠습니다. 그레시바의 페드로 조단으로부터 띠를 사사받은 모습을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포스트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다. 브라운 벨트를 갖게 되었으니까 나는 7년간 퍼플 벨트를 메고 있었다. 프로페서 조단은 매우 엄격한 탓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2014년부터 함께 있는데 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시간 동안 우리 팀이 이렇게 커지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나는 이곳에서 단지 한 명의 학생일 뿐이다. 우리는 계속 정진할 거다. 신념과 책임감을 갖춘 프로페서 조던에게 다시금 감사 인사를 보낸다. 최근 논란이 된 누구의 브라운 벨트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축하 롤러릿. ADCC 2022에서 예상치 못한 활약을 보여준 이가 있죠. 바로 니콜라스 메르갈리입니다.
최급에서 크레이그 존스와 대결한 끝에 아쉽게 패배를 겪었지만 3위에 오르며 포디움을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ADCC를 위해 존 다너 밑에서 훈련을 받은 메르갈리와 전 DDS 멤버인 크레이그 존스이기에 뭔가 좀 알게 모르게 라이벌 관계가 형성돼 나가는 거 아닌가 싶었죠. 아닌 게 아니라 다가오는 2월 25일 호주 넘버원에서 이들의 재대결이 예정되면서 역시는 역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또 다른 경기 고든 라이언 대 펠리피냐의 재대결 경기와 함께 코메인 이벤트로 열린다는 소식에 어떠한 팝콘 사서 먹으면서 봐야 좋을까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네요. 메르갈리에 따르면 존스는 현재 UFC 이슬람 마카체프에 맞서는 볼카노프스키와 훈련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이에 카이난 두아르테가 존스 대신 자신이 메르갈리와 대결하겠다고 손을 들었지만 거절당했어요. 거절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메인 이벤트는 그대로 진행한다니 킹 고든 경기를 보기 위해서 팝콘을 사러 가야겠습니다. 축하 롤러릿. 현재 주짓수 씬에서 가장 핫한 지도자라고 하면 단연코 이분이죠. 작년 한 해에 최연소 월드 챔피언과 최연소 ADCC 챔피언을 배출해낸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최고의 지도자 웨이퀴 갈봉입니다. 보통 저는 미카 아빠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말이죠. 이 미카 아빠가 파이트 스포츠를 나와서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플로 그래플링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말하기 우리는 우리의 길을 홀로 걷기로 했어요. 파이트 스포츠가 우리 위해서 해준 모든 멋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팀의 일부가 아닙니다.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팀에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10년이 넘는 우리 프로젝트의 역사상 처음입니다. 웨이퀴는 상파울로의 새로운 체육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체육관은 두 개의 공항에서 30km,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 가려면 20시간이 걸렸죠. 이제는 7시간이면 플로리다를, 10시간이면 달라스에 도착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기도 용이합니다. 다른 주에서 차로 쉽게 올 수 있거든요. 예전 마나우스는 비행기가 아니면 배로 와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한 점은 우리가 더 큰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즉 사람들이 더 높은 구매력을 가졌다는 것이고 이에 우리는 제품 판매와 회원권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낼 수도 있겠죠. 또한 멜키는 상파울로 체육관은 그의 여정의 다음 단계지만 마지막은 아니며 그의 새로운 팀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이 새로운 체육관을 브라질 최고의 체육관으로 만드는 것이고 미국의 멜키 갈봉 아카데미를 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1년 안에 브라질 밖에서 체육관을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축하 롤러릿. 주짓수 씬, 특히 노기 씬에선 숱한 챔피언을 배출해낸 게 바로 존 다너입니다. 하지만 아직 배출해내지 못한 영역이 있으니 바로 여자 주짓수 챔피언이죠. 존 다너가 말하길 그의 체육관에는 존재감이 있는 여러 여성 수련자가 있지만 시합에 나가는 것을 강요하지는 않기에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가슴 한켠에는 아쉬움이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허함이 채워질 것만 같습니다. 헬레나는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숱한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10대의 블루벨트이지만 성인들과 경쟁하며 ADCC 2022 전에 열린 ADCC 오픈 여성 마이너스 65kg에서 3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10대인 거죠. 그리고 이 멋진 선수가 바로 UFC 주짓수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존 다너의 알터니가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그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존 다너, 고든 라이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며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에 아래와 같이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며 유웨이브를 대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독하시고 주짓수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